자, 오랜만에 해보는군요. 플스2의 불후의 명작 완다와 거상. 플스3로 다시 컨버전해서 이코하고 합본으로 나왔었죠. 그러니까 지금 하는 거는 이제 플스3 버전이에요. 유튜브에도 없고 이런 명작은 한 번씩 올려줘야지. 이코도 명작이고 완다와 거상도 명작이죠. 네. 오늘 켜나갈 거냐고? 이거 켜나가려면 최소한 6시간 이상 걸려요. 나보고 죽으라고? 얘네들 참 배려가 없죠. 아무리 잘해도 6시간이야 최소. 다 외우고 있다는 가정하에. 저 말, 저 말의 이름이 아그로죠. 아그로? 이 게임의 유일한 대사입니다. 아그로? 아그로? 이게 휘파람이 안 되지? 부르는. 대사가 거의 없어, 게임이. 코풀어요. 이 남자애가 여자애를 구하러 가는 거죠. 마을 장로님의 의견을 무시하고 여자를 구하기 위해서 거상들을 때려 부시는. 구한다기보다는 그래, 부활이 맞겠다. 부활시키려고. 사실 플스2로 이 게임 처음 나왔을 때 형병이었지. 야, 이렇게 스케일이 큰 게임을 플스2로 만들 수가 있구나. 사람들이 완전히 기겁을 했었죠. 그 당시 막 E3 다 휩쓸어버리고 막. 스케일이 어마어마하게 커가지고. 사실 거대 몬스터들하고 싸우는 거에 기반은 어떻게 보면 완다와 거상이 확립했다고 보는 게 맞아요. 뉴 게임. 기네스 흑맥주야, 고맙다. 하드모드는 무슨 하드모드야. 기네스 흑맥주야, 고맙다. 또 도롱뇽 꼬리하고, 그래. 과일을 또 엄청 찾아 헤매야겠군. 이게 플스2 그래픽이에요. 뭐 봐도 안 좋아 보이긴 하지만 플스2 때는 거의 혁명이었지. 각져 있고 이러지만 되게 말 표현도 그렇고 모션도 그렇고 되게 잘 만들었어요. 지금 보면 당연히 각져 보이고 이상하지. 요즘엔 눈들이 하도 높아져가지고. 슈퍼 아놀드 형아야, 고마워.
거상 잡을 때마다 코인 들어왔으면 좋겠다. 피우 사용률이 너무 높은데? 이 코는 완전 수면용이에요, 수면용. 이 코는 좀 짜증나. 저 옆에 있는 기둥들이 거상들 기둥이죠? 총 16개였나? 저게, 그게 석상들이 하나씩 있잖아요? 저게 상대해야 될 거상들의 석상이에요. 여자를 데려왔죠? 풀2에서 이 게임을 이기는 게임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그거는 나도 어느정도 동감은 하는데 플레이스테이션2에 정말 명작 게임이 많아요. 네. 하드웨어 시장을 견인했던 한 시대를 풍미한 게임기인데 이 여자애를 부활시키려고 이 미소년이 was you hic awel ye koro. 이 사람들이 말하는 언어는 고대의 언어죠. Yulzol ayon yulilo kok I use the Yulakol Doloy. 네, 플스2는 한글로 돼 있는데 플레이스테이션3로 나온 컨버전판은 영어로 돼 있어요. 뭐, 근데 한글 별 의미가 없어서 리마스터라기보다는 그냥 컨버전 별로 향상된 게 없는 게임 소리가 좀 작습니까? You are a lucky car. 코가 너무 코를 너무 세웠어. 저봐 티가 나 티가. 쟤네들은 이 코에서도 등장하는 검은 존재들. 이제 하늘에서 저 빛이 말을 해주죠. 첫 번째 거상은 어디에 있다? 뭐 이렇게 말을 해줘요, 막 하늘이. 산신령처럼 나타나가지고, 고대의 검이라니. 당신이 도르민이요. 보시듀 하일로와 부큐 아이쿠와 우리즈 야스우 쓰더코 와시 노르데. 죽은 자의 영혼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들었소.
여기가 세상의 끝인가 봐요. 이즈큐무크 이두세 어로도유 이웰이쿠. 저주받은 운명으로 인해 그녀는 희생을 당했어. 알루티클릭 이브더. 그녀의 영혼을 되돌려 받기를 원하오. 오선 이즈 유나. 법에 안 맞는 데잖아, 법에. 제가 가져온 칼이 쟤네 마을에서 몰래 갖고 온 고대의 검이죠. 근데 저 칼이 있다면 불가능한 건 아니래. 저 칼이 엄청난 힘을 담고 있나 봐. 오유 아우 뱃. 내가 뭘 하면 돼요? I will you to call. 근데 거상들 때려잡으라고. 거상이 나쁜 애들이 아니죠. 네. 얘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라서. 유튜 유배 짠하다. 거상이 상인이냐고? 아니 상인 아니고요. 거대한 석상. 저 이 석상들의 수호령들? 수호신들? 이런 듀얼 노스 이모야 이모야 알드 우후 올람. 알겠소. 유언 오이도 이오이오. 개기리님 펜가이 고맙습니다. 유정님 자연의 섭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주인공이 하려고 하기 때문에 분명히 주인공은 큰 대가를 치러야 할 거야. 뭐 그런 얘기를 했죠. 이제 검이 빛을 비춰주는, 빛을 따라가면 거상이 있다고 하네요. 자, 이제 이 게임의 유일한 대사를 들어볼까? 아, 그러오. 아그로를 불러. 아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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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게임의 유일한 대사입니다. 칼을 이렇게 비추면 칼이 이렇게 빛이 이렇게 일직선으로 가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그쪽 방향이 거상이 있는 곳이에요. 저걸 따라가면 돼. 이게 유일한 대사야. 여기 아마 세이브가 있을 텐데. 이게 세이브였죠? 알아. 세이브 어떻게 하는 거지? 이게 세이브. 첫 번째 세이브를 일단 해놓을게요. 세이브 더럽게 오래 걸려. 맨 밑에다 해야지. 여기 뛰는 게 이렇게 방정 맞냐고? 이 정도면 모션 좋죠. 플스2 게임인데.
세이브가 굉장히 오래 걸리는군요. 시작한 지 1분 된. 됐어. 가자, 아그로. 타자 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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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딱 비춰주면 저쪽으로 가면 됩니다. 저쪽 방향에 있단 얘기지, 첫 번째 고상이. 맵을 보면 이게 전체 맵인데 여기 이 맵에 16명의 거상들이 다 나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제 이 게임의 특징 중에 하나가 게이지가 두 개가 있는데, 체력 게이지하고 빨간색이 체력 게이지고 저 분홍색이 핑크색이 이제 악력 게이지인데, 저 악력이 높아야지 이 게임을 깨는데 수월해요. 그래서 악력을 높이는 데는 도마뱀 꼴이고, 저 나무 열매가 저렇게 있죠, 저거. 저걸 먹, 저거의 체력이었나? 이 열매를 먹으면 체력 같은 게 올라가요. 아그로! 네, 체력이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죠. 그래서 저런 나무 같은 데를 잘 봐야 돼. 주황색으로 돼 있는 열매 같은 게 있는지. 그래서 열매 공략, 도마뱀 꼬리 공략이 따로 있어요. 화살 수는 무한이고. 우리가 첫 번째 거상일 거야. 첫 번째는 당연히 쉽겠죠. 첫 번째 보스는. 거의 튜토리얼 개념이라서 여기 여기서부터. 자, 점프로 어디를 올라가야 될 텐데 이거 자꾸 올라갈 수 있나? 이렇게 푸르스름한 것들은 이제 타고 올라갈 수 있어요. 말은 못 올라오니까 따라서. 틱 치고 올라가고. 저 분홍색 게이지가 상당히 중요해요. 체력은 그렇게 안 중요한데 분홍색 게이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빨리 깨려면. 점프! 옆으로 돌아서. 이제 반대편으로 점프하는 걸 알려주죠. 이게 이 게임이 왜 빡치냐면, 이게 거상을 한번 잡으려면 거상이 엄청 커. 그래가지고 꽃게까지 올라갔다 땅바닥에 떨어지면 그 멘붕이 오는 거예요. 다시 올라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안 떨어지는 게 중요해. 울구나, 고맙다. 저런, 저게 저런 게 보통 거상이거든, 저 크기가. 저걸 붙잡고 올라가가지고 끄트머리까지 겨우 올라갔는데 실수로 떨어지면 미치는 거죠. 이렇게 했다가도 L1을 누르면 이제 얘한테 집중을 하는 거지. 카메라 튜토리얼이죠. 얘는 처음에라 쉬워. 근데 난 기억이 안 나. 얘를 어떻게 잡았었는지. 일단 다리 붙잡고 올라갔었나? 어, 이게 작은 편이에요, 되게. 다리를 붙잡고 올라갑니다. 그쵸, 분홍색 게이지가 조금 조금씩 빠지고 있죠? 떨어지면 안 된다고.
주홍색 게이지가 조금 조금씩 줄어드는 게 보일 거예요. 이게, 이게 매달고 있는 악력인데. 저 악력이 다 되면 떨어져 버린다고. 좀 더 작아지죠, 저게? 이게 떨어져. 다 되면. 이렇게. 그러면 저 분홍색이 다시 찰 때까지 또 기다려줘야 돼요. 빨리 좀 올라가자. 아, 씨.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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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무릎 꿇어야 된다, 맞아, 이거. 칼로 좀 찌르고 가야 돼. 그럼 이제 악력을 채울 수 있잖아, 이렇게. 빨리 채우고, 빨리 점프해서 빨리 올라가는 거죠. 쉬는 곳까지 빨리 올라가. 여기서 일단 대기. 분홍색을 채우고, 다시 점프로 빨리 올라갑니다. 또 채워. 아, 잡아, 잡아, 잡아. 떨어지면 안 되죠. 이게 막 흔들흔들 하잖아, 얘가. 날 떨굴려고. 분홍색 빨리 채우고, 빨리 올라가. 등까지, 지금 등까지 올라왔죠? 머리 맞박이 약점이 보여. 자, 여기서 잠깐 서서, 게이지 채우고, 가서 붙잡은 다음에 칼로! 아, 아. 떨어지면 안 돼. 맞박을 가만히 좀 있으라, 이 자식아. 아, 맞박을, 아, 맞박을, 아이씨. 아, 진짜. 다시 채워, 다시 채워. 엄마 모기 같은 게 올라와가지고 얼마나 짜증 나겠어요. 아, 그냥 찔러, 그냥 찔러. 피난다, 피난다. 아, 짜! 시계 한번 찔러주면 피가 빵 나죠. 또 찔러주고. 빨리빨리. 야! 아프지, 아프지, 아프지. 잠깐만. 한 번 더. 오, 악력이 없어. 빨리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잠깐 서야 돼. 잠깐 서야 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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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자, 자. 중심 잡고, 중심 잡고. 분홍색 게이지 채우고. 됐어. 이 정도면 충분해. 깰 수 있어. 찌르고. 한 번 더. 야! 아, 불쌍해 거상. 아, 얘네 나쁜 애들이 아닌데. 자, 이제 짜장면 먹을 시간. 슈퍼 블루문아 고맙다. 엔비디아? 엔비디아가 이걸 따라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세이브. 저장. 되게 조그만한 거상들도 있고 엄청나게 큰 애들도 있고 그래요. 그 누구라 그러지? 호랑이처럼 생긴 애들도 있고
보통 거상당 한 20분 출발해서 20분 정도 예상하면 거상이 총 16명이거든? 그러니까 20분씩 잡으면 200분, 320분, 66에서 빨리 공략을 모두 다 완전 외운 사람들이 하면 6시간 안짝으로 끝낼 수 있는 게임이고 처음 하는 사람들도 한 8시간, 9시간이면 깨요. 길 찾는 거랑 이제 그 뭐지? 열매하고 도마뱀 꼬리 찾는 게 짜증나서 그렇지. 이제 고수들은 그런 거 업그레이드 없이도 깹니다. 아, 석상이 하나 깨졌지. 이제 또 그 산신령이 나타나서 다음 거상은 뭐 또 알려줘요. 그럼 또 개 죽이려고 하면 돼. 해안가에 있는 동굴에서 천천히 움직인다. 두 번째가 거북이였나? 근데 더럽게 느리네 있어요. 그러니까 16명을 다 격파해야 이 소녀의 영혼을 되돌려주겠다는 거죠. 아그로! 아그로! 가자! 개 섞어라. 좀 타자 좀! 가자. 세이브를 알려주는거죠. 돌아다니다 보면 저런 비슷하게 생긴 것들을 발견할거야. 저기서 힐링도 되고 세이브도 된다고 알려주네요. 칼을 꺼내서 위치를 먼저 봅시다. 여기 걷다 보면 저쪽에 있다는 얘기지. 저쪽으로 가라는 얘기죠. 고상이 저쪽에 있다는 거야. 이제 도마뱀 꼬리를 빨리 찾아야 되는데. 도마뱀 꼬리를. 도마뱀이 보통 그 첨성대 같이 생긴 그런 것들에 있는데. 여기 아래 있나 보다. 아래. 아래 길로 아마 내려가야 될 거야. 어, 여기 아래, 여기 저 동굴에. 저기 있어요. 달려라. 이런 거를 리마스터를 해주려면 진짜 이런 게임을 리마스터를 해줘야 돼. 진짜 정말 요즘 시대에 맞는 그래픽으로 저런 엄청난 거상들과 싸우는 보스전. 이런 게임을 리마스터를 해줘야지. 그러니까 전작들이 너무 명작 판정을 받으면 그 제작사들은 다음 게임을 내놓는데 얼마나 큰 부담이 되겠어. 그러니까 이코나 완다고상이 만든 제작사도 전작이 너무나 명성이 좋으니까 다음작이 부담이 안 될 수가 없죠. 엄청 부담되지.